충북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?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여보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예, 반갑습니다. 예, 저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? 아, STI요. 아, STI 보유하고 계시고요. 예, 예. 예, 뭐 비중 저 매수가하고 비중은요? 아, 24,900원에 예. 100%예요. 24,900원에 매수는 잘하셨는데 비중은 100%시군요. 예, 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 예. 자꾸 올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예, 그러실 것 같아요. 비중 예. 원래 비중 100%는 실린 게 아니에요, 시청자님. 자, 다행히 주가가 올라서 일단 뭐 축하는 드리는데요. 자, 예. 비중 100%는 좀 아닙니다. 저 지금 이 차트 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좋은 부분들은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. 이렇게 양선을 쭉쭉 뽑고 있는 그런 모습은 되게 보기 좋아요. 기관들도 예.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. 예. 자, 그리고 이게 뭐 중앙약품 저 공급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, 뭐 그리고 뭐 반도체 검사 장비 같은 쪽들 이런 쪽들을 하고 있어서 뭐 상당히 앞으로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예. 이게 뭐 비중 한 뭐 한 20, 30% 정도만 되더라도 제가 시청자님께 예, 좋습니다. 길게 들고 가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예. 하지만 지금 비중 자체는 조절을 하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뭐 추세 자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. 또 보시게 되면 지금 월봉 저 연봉으로 보셔도 지금 이때 2018년도에 기록했던 고점 그 고점 근처에 와 있는데 요게 돌파가 돼버리면요 예, 굉장히 좀 강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예,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다만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내일 정도에 아마 한번 또 예, 좀 슈팅이 내일 정도에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이 또 좀 낮고 그러니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. 한 3만 6천 원 근처 정도, 3만 5천 원 이상 정도 되잖아요. 그러면 보유 100% 보유하신 것 중에 한 70%는 정리하세요. 그리고 종목 저 코스피 시장, 코스닥 시장 합쳐갖고 거의 3천 개 종목이 있습니다. 이 STI만 주식은 아니니까 좀 뭐 3만 5천 원 이상 정도에서는 70% 정도 빠져나오시고 30%는 좀 길게 들고 가셔도 돼요. 나머지는 3만 5천 원 이상 정도에서 일단 70%는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예, 뭐 또 예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. 아, 이거 전문가님이 이거 말씀하셨고 그 구입을 한 거라요. 아, 예. 예, 그래가지고 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한번 매도를 해야 될지 요즘 계속 좀 잘 오고 있거든요. 예, 제가 좋다고 말씀은 드렸어도 몰빵 치세요 이런 말씀은 안 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비중 조절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. 아, 그 한 70%를 줄일까요? 예, 70%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요. 30%만 좀 길게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예. 예. 그 3만 원. 3만 5천 원 정도 오면 매도할까요? 예, 3만 5천 원 정도 오면 70% 정리하시고요. 나머지만 들고 가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그다음 바이넥스.